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꿋꿋하던 유희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이유 바로 이 말 때문이었다. 계속되는 표절 논란에도 버텨내던 작곡가 유희열이 무너진 이유가 밝혀졌다. 방송 관계자는 600회나 진행할 만큼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대한 유희열의 애착이 강했다. 하지만 100분 토론에서 음악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자신을 파렴치한 표절범으로 몰아가는 것을 본 뒤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19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유희열은 지난 5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 이후 제작진에게 하차 의사를 전달했다. 제작진은 유희열을 간곡히 만류했으나 완전히 무너진 그가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이전까지 유희열은 표절 논란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문을 올렸지만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논해하지는 않았다. 특히나 13년간 애착으로 이끌었던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하차를 염두하지 않았다. KBS 측도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소통창구였던 시청자 게시판을 닫는 등 유희열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유희열은 100분 토론에 출연한 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과 음악평론가 임진모의 논의를 듣고 큰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무너진 것이다. 김태원은 이게 병이라면 치료되기 전에 너무 방관한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얘기된 적이 별로 없다. 다 넘어갔다.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진모도 납득이 안 간다. 충분히 알 사람이다.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분명히 잘할 거다. 재차 사과했다. 메인 테마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유희열은 음악을 함께하던 동료들의 지적에 무너지면서 유희열의 스케치북과 JTBC 뉴페스타까지 하차 소식을 전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